의사협회는 이런 정부의 대응에 맞서 오히려 정부가 국민을 볼모로 잡고 의사를 포괄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국민 생명권도 소중하지만 의사의 직업 선택 자유도 존중받아야 할 기본권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이상호 기자입니다. 매일 이뤄지는 정부 발표에 맞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도 대응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첫 회견부터 이성을 상실한 수준의 탄압이라거나 독재국가 같은 강한 발언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을 볼모로 잡는 건 오히려 정부고 의사를 악마로 표현해 폭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의협 모금 활동 중단 요구나 전공의의 해외 출국을 제한하는 공문을 그 사례로 들었습니다. 의사들이 의협을 다시 할 수 있게 하려면 희망을 보여주면 된다. 탄압 일변도의 현재 정부만큼은 결국 모든 희망을 꺾어놓게 될 것이다. 기본권에 대한 정부 지적에도 반박했는데 국민 생명권은 당연히 소중하지만 의사의 직업 선택 자유 역시 국민 기본권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필수 의료 붕괴라는 지적엔 공감하지만 의사 부족으로 발생한 문제라는 정부 진단은 틀렸다고 밝혔고 수입 감소 우려로 의사 증원을 반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엔 특수한 상황이라면서도 공공의대 등 다른 대안을 논의하자고 말했습니다. 40대가 돼서 자영업자 개원이가 되고 그 개원이들의 평균 수입이 3억인데 비난받을 정도로 많은 것인가에 대해서 우선 저희가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는 내일 용산 대통령실 앞 등 전국에서 집회를 열며 거리투쟁을 본격화합니다. 모레 의협 비대위원장과 보건복지부 차관이 1대1 생방송 토론을 갖는 등 여론전도 불붙을 전망입니다. OBS 뉴스 이상호입니다.